환자분이 이제 원래 귀신 불신자였는데 아... 이 일로 생각이 확 바뀌었대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들었는데 우리 조연출 중에 한 분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대요. 아, 구제 옷? 우리 식구 중에 있어 진짜? 네. 구제 시장에 가서 구제 옷을 산 거예요. 네. 그 옷 잘 걸어놓고 밤에 잠을 자다가 딱 깼는데 머리맡에 그 웬 남자가 그 옷을 입고서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. 어머머. 위에서 이렇게 어머머.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. 내가 보면 이게 보이는 거죠. 그죠, 그죠. 그래서 뭐야? 그것도 잔 거예요. 근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고개가 점점 내려 이렇게 오른 거야. 점점. 와, 미치.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집 얼굴 닿을 정도. 어머머머. 이렇게 닿을 정도로 있더래요. 어머.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. 그래서 그걸 할머니한테 얘기한 거야. 할머니 제가 옷을 샀는데 계속 그 옷을 입고 점점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.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혼내면서 이걸 왜 들고 왔냐고. 당장 태우라고. 태우라고? 태우라고 막 혼을 냈대요. 그래서 그 옷 바로 태웠거든요. 그다음부터는 안 했어요. 어머. 그래서 조연자분이 이거 태워야 되는데 보자마자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심야괴담의 조연출입니다. 처음에 회의 때 이 사연을 듣고 되게 저랑 많이 비슷한 일인 것 같다, 사연인 것 같다 생각해서 제가 피디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초반에는 그냥 가위를 한 번도 안 눌려봤으니까 가위를 나도 눌리는구나 신기했지만 그 사람이 점점점 내려오는 걸 느꼈을 때는 아, 진짜 이 사람한테 내가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. 제 꿈에 나왔던 그 사람이 입던 옷인 것 같아서 그래서 꿈에 나왔지 않았나. 겪으면 진짜 모른다니까요. 아니,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구...